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습니다. 8일 심석희 측 관계자는 이날 심석희는 최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소장을 보면 조재범 전 코치는 2014년 여름부터 강제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소장은 심석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의 2심 재판에 나와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날 제출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은 같은 날 SBS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석희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 조재범 코치의 눈에 띄어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은 심석희가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심석희는 이때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심 선수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코치가 받는 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 이후에 이루어진다며 이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조 코치 측 변호인과 날짜를 조율해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전수조사 등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만나요.